충선왕 즉위년 7월, 충선왕과 그의 왕비인 개국대장공주에게 원으로 들어오라는 원성종, 즉 태무룩 칸의 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원으로 떠나는 충선왕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원의 사신이 충선왕에게서 국왕의 인장을 빼앗아 폐위된 충렬왕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선왕을 폐위하고 충렬왕을 복위하게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충선왕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폐위되었다. 원은 충선왕의 폐위 이유를 천명망살, 즉 망령되게 사람들을 죽일 것을 함부로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사실은 충선왕이 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폐위된 충선왕은 이후 10년간 원에 머물면서 인맥을 쌓았는데 특히 훗날 원의 황제가 되는 무종 인종 형제와 가깝게 지냈다. 무종 인종 형제는 쿠빌라이 칸의 증손자로서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인 충선왕은 그들에게 먼 숙복벌이었다. 충선왕은 무종 인종 형제와 함께 기거하며 밤낮으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렬왕 복위 9년 1월 원성종, 즉 태무룩 칸이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었다. 이에 따라 원 황실은 황위를 둘러싸고 무종 인종 형제 세력과 쿠빌라이 칸의 손자인 아난다 세력 간의 갈등에 휩싸였다. 충선왕은 이 다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무종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웠다. 충선왕을 호위하는 시위 군사들이 직접 내전에 참여한 것이다. 반면 고려에 있던 충렬왕은 아난다 세력을 지지했다. 그 바람에 내전이 끝나자 충선왕과 충렬왕의 처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충선왕은 원에서 상당한 실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충렬왕 복위 9년 3월, 원에 있던 충선왕은 고려의 사람을 보내 관리들의 인사 발령을 선포했다. 또한 개국대장공주와의 혼담이 오가던 서응우 왕전은 물론 송방영, 송린 등 충렬왕의 측근들을 처형했다. 이제 충렬왕은 모든 힘을 잃고 이름뿐인 왕이 되고 말았다. 충렬왕 복위 10년 5월 원 무종은 충선왕의 공을 인정해 그를 심양왕으로 책봉했다. 심양은 지금의 중국 선양과 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대몽항쟁 때 몽골에 투항한 고려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 살던 곳이다. 원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충선왕을 왕으로 임명했다. 충렬왕 복위 10년 7월, 충렬왕은 위독해졌고 죽기 직전에 아들 충선왕을 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한 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충선왕은 원에서 급히 개경으로 돌아왔고 폐위된 지 10년 만에 고려 국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이제 충선왕은 고려 국왕과 심양왕, 즉 두 개의 왕위를 겸하면서 상당한 넓이의 영토를 다스리는 원 제국의 강력한 실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원에서 힘을 키워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다. 충선왕 복위년 11월, 충선왕은 공평한 조세 부과 등 각종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 날 충선왕은 원으로 떠나 고려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왕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전지, 즉 서신을 통해서 통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충선왕 권력의 원천은 고려가 아닌 원에 있었다. 따라서 그가 원에 머물고자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충선왕은 원에 계속 머물며 원 정치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고려 국왕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원에서 충선왕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수록 고려의 입지도 강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려의 국가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충선왕이 원의 실력자로서 고려 국왕으로 복위한 다음부터 원의 사신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각종 물자를 요구하는 것도 충렬왕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충선왕 복위 원년 2월 충선왕은 소금 전매 제도인 각연법을 시행했다. 그동안 권세가들이 독점적으로 유통하면서 이익을 취하던 소금을 국유화하고 소금 매매를 국가가 전적으로 관장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충선왕은 고려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의 전지 정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충선왕은 원에 머물면서 고려의 국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신임하는 고려의 측근 세력을 통해 개혁을 시도했다. 이때 개혁의 성패는 측근 세력의 도덕성에 좌우된다. 그런데 고려의 측근 세력들은 충선왕의 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처럼 충선왕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아버지 충렬왕의 측근 정치가 재현되면서 충선왕의 개혁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려의 조정에서는 왕위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며 원에 머물던 충선왕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충선왕은 원의 황제와 황후 그리고 황태자가 자신을 매우 총애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국해 달라는 고려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선왕 복위 3년 1월 원 무종이 세상을 떠났으나 곧바로 그의 동생 인종이 즉위하면서 충선왕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충선왕은 원에 머물면서 신명왕과 고려 국왕을 계속 겸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충선왕이 두 개의 왕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 황족들은 불만을 품었다. 충선왕 복위 4년 1월 원 인종은 충선왕에게 고려로 귀국할 것을 권했지만 충선왕은 가을이 되면 돌아가겠다며 귀국을 미루었다. 충선왕 복위 5년 3월 원 인종은 충선왕에게 고려로 귀국할 것을 다시 종용했다. 원인종은 충선왕이 당연히 신명왕의 자리를 내놓고 고려로 돌아가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충선왕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고려로 귀국하는 대신 아들 강릉대군, 즉 충수광에게 고려 국왕의 자리를 물려준 것이다. 이제 충선왕은 상왕이 되었다. 충선왕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원에 있으므로 고려 국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귀국하는 것보다 원에 남아있는 것이 고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충수광 즉 2년 4월 아들 충수광의 즉위를 위해 잠시 원을 떠나 고려로 향했던 충선왕은 다음 해인 충수광 원년 1월 다시 원으로 돌아왔다. 충선왕은 여전히 원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충선왕은 원 인종에게 과거제를 건의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원에서도 과거가 실시되었다. 원인종은 충선왕에게 우승상 직위를 맡을 것을 제안했다. 우승상은 보통 태자가 겸임하는 관직이므로 우승상이 된다는 것은 원조정에서 황제와 태자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충선왕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정치 일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충선왕은 원의 수도인 대도의 학문기관인 만권당을 세워 수많은 한인 성리학자들을 후원했다. 만권당은 원에서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충선왕은 고려에서 이재현과 같은 학자들을 만권당에 불러들여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고려의 성리학이 수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충수광 7년 1월 원 인종이 세상을 떠났다. 원왕실은 다시 황제 자리를 놓고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 인종의 형인 무종은 자신이 죽을 때 동생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대신 인종이 죽으면 무종의 아들을 황위에 올리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인종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 양해하고자 했다. 결국 무종 세력과 인종 세력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무종 인종 모두와 가깝게 지냈던 충선왕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선왕은 무종 편에 섰지만
인종의 아들 영종이 황위에 오르면서 충선왕은 큰 위기를 맞았다. 충수광 7년 5월 충선왕은 원의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는 반란을 피하고자 수도인 대도를 떠나 강남의 금산사로 향했다. 하지만 곧바로 원 영종이 보낸 사신에 의해 충선왕은 대도로 소환되었다. 원 영종은 충선왕을 고려로 호송하여 안치시키라고 명했다. 하지만 충선왕은 망설이며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충선왕은 원 영종의 명에 의해 형부로 끌려가 하옥되었고 곧 머리가 깎인 채 석불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충수광 7년 12월 충선왕에게 티베트의 사케로 가라는 원 영종의 명이 떨어졌다. 충선왕을 티베트로 보내는 이유는 불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었지만 이는 대외적인 명목일 뿐 실제로는 유배였다. 충선왕은 원의 수도인 대도에서 15,000리나 떨어진 티베트로 유배길을 떠났다. 이때 충선왕을 모시던 신하들 대부분이 도망갔다. 충선왕의 유배길은 고달팠다. 외양간에서 노숙하고 보릿가루를 먹어가며 반년 만에 유배지에 도착했다. 당시 사케아는 티베트의 중심지로 지금도 사케아에는 13세기에 건설된 사케아 사원이 있다. 사케아 사원에는 당시 충선왕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있다. 바로 충선왕이 유배 올 즈음에 그려진 탱화로 이곳에 불경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사케아 사원은 당시 영향력이 큰 사원이었던 만큼 원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이 불경을 공부하러 왔다. 원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던 충선왕이 권력을 잃자 고려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된다. 유청신과 오잠 등 부원 세력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원의 한 지방, 즉 행성으로 만들자는 책동을 일으킨 것이다. 충수광 10년 8월, 원 영종이 세상을 떠나고 태정제가 즉위했다. 태정제는 대사면령을 내렸고 충선왕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2년 뒤인 충수광 12년 5월, 충선왕은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여몽혼혈의 충선왕은 자신의 힘을 키워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과 수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려의 국익을 추구하려 했다. 하지만 충선왕의 개인적인 정치력에 의존한 이러한 방식은 원의 정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끝내 충선왕이 권력을 잃고 유배를 가게 되자 고려는 부원 세력들에 의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